전주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교세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옛 모습을 제법 간직하고 있는 이 오래된 도시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 선교의 중심이었던 신흥학교도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의 선교사들은 가족을 이루어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조선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전주병원은 의료 선교 초창기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현재 전주예수병원인데요. 보그스 박사는 예수병원의 여섯 번째 병원장이었습니다. 부임한 첫 해에만 600여 명의 입원 환자와 6천여 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친절하게 환자를 돌봤는데요. 그는 선교와 봉사를 하나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의사지만 전도하는 데 상당히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들 외워가지고 길에서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고 보그스 원장을 이끌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원장 이렇게 호칭을 했었습니다. 예수병원에는 한국인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병원에서 한국인 의사로는 첫 번째 의사인데 뭐 1934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서문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제 배은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시는 곳 예수병원에 첫 번째 의사로 여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 의사들이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관덕 의사죠. 그래서 배버섭 의사의 세브란스 의전 후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36년 3월에 졸업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졸업을 하고 첫 번째 직장이 아마 예수병원으로 왔고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에 엑스레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로선 최첨단 의료기기였죠. 보그스 원장이 미국에 이제 안식년 비슷하게 갔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는 엑스레이가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예수병원에 가져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모금하기가 힘드니까 가족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엑스레이를 직접 가지고 온 걸로 기록이 돼 있고 엑스레이가 이렇게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면 뭐 병도 치료하고 좋긴 하지만 본인은 더 예전보다는 더 훨씬 일이 강도가 높아졌다. 그동안 민간요법에 의지하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쉽게 뭐 병원에도 가고 의사도 만나지만 일반인들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양반 가리지 않고 치료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했단 말이죠. 그냥 거기에 상당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시장 가다가 이제 일기전 그 기록이 나오는데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나서 이제 그렇게 서로 간 얘기하는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신뢰하고 호감을 가졌다. 서양인들에게 가졌던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졌죠.
보그스 부인을 비롯한 여성 선교사들은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달 성경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그 농한기에 농사가 좀 한가할 때 집중적으로 막. 한 달간의 집중 교육. 학생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이름도 없어요, 사실 우리 애들. 남자들만 이름 있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사람 처음 못 받으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름도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어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되살려준.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분들이 깬 거죠, 정신적으로. 달 성경학교는 성경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봉질, 바느질처럼 생계를 위한 기술도 배웠죠.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가족의 입는 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도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전주의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원래 몇 안 되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작은 예배당만 지었던 것을 1905년 서문박 지금의 위치로 옮겨 벽돌 기와지붕 예배당으로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남성과 여성이 내려오는 계단이 구분되어 있던 것이 인상적이죠. 장날. 현재 남부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즐겨 찾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지게를 파는 장사꾼들이 보이고 하나같이 낯선 물건들. 선교사들이 촬영한 장터에는 생동감 넘치는 당시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이 전주에서 가장 먹을만한 간식거리라고 칭찬한 엿도 보이네요. 사실 선교사들이 장터에 가는 건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했던 것이죠. 카메라를 들고 결코 특별하지 않은 조선의 일상을 특별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문서가 기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문서자료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반 서민들의 모습들을 유추할 때는 동영상이나 아주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안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화를 계속 걸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 선교사들이 촬영을 했지만 본인의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드러나지 않게 찍은 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건데 예, 지금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좀 더 많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그스 원장이 조선을 떠납니다.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그를 보내는 것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아쉬워했습니다.